어제 또한 쌍의 스타 커플의 이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살 나이 차로 큰 화제를 모았던 신하균, 김고은 씨 커플이 열애 8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알린 건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열애의 시작부터 결별까지의 스토리를 방송인 서윤병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톡톡의 서현명입니다. 네, 배우 신하균 씨와 김고은 씨가 교제 8개월 만에 결별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결별 이유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네, 먼저 신하균, 김고은 씨의 소속사 측은 어제였죠. 22일. 네, 두 사람이 각자 활동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져 지난달 말에 헤어졌다며 이제는 연인에서 다시 선후배 관계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하균 씨는 영화 7호실 촬영이 한창이었고, 김고은 씨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깨비 촬영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해 8월, 교제 두 달째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17살의 나이 차로 큰 화제가 됐었죠. 그쯤 김고은 씨가 신하균 씨의 소속사로 옮기면서 한솥밥을 먹게 된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됐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은 소속사의 또 선후배로서 좀 연애를 좀잘 해나갔으면 좋았을 맞아요. 텐데, 결별 소식을 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네네. 두 분이 이제 열애를 했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유독 안타까운 이유는 이제 이두 사람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속사에 한솥밥을 먹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연애 초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스킨스쿠버였는데요. 함께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영화계 선후배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연인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김고은 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고 신하균 씨가 소속된 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렇게 한 소속사 식구가 된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예쁘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식 석상에서도 피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 눈길을 끌었었죠. 예, 열애 인정 후에요. 이 공식 석상을 통해서 말을 아끼긴 했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좀 애정을 드러내기도 네네. 했어서 좀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열린 도깨비 제작 발표회에서 김고은 씨는 당시 공개 연애 중이던 신하균 씨에 대한 언급을 해서 또 화제였는데요. 네. 당시 제작 발표회에서 김고은 씨는 연인 신하균 씨에게 조언을 받은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 드라마는 체력 싸움이니 건강 관리를 잘 하라고 응원을 해줬다고 답하며 신하균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요. 평소 밝고 애교가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신하균 씨의 이상형에 김고은 씨가 딱 맞아떨어진 거였죠. 그러나 여느 연인들처럼 두 사람 역시 소원해진 관계를 돌이킬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눈여겨볼 내용이요. 이 결별설이 불거짐과 동시에 또 이제 김고은 씨가 공유 씨와 또 열애설에 휘말렸단 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김고은 씨가 공유 씨와 드라마 촬영을 했었잖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촬영을 하면서,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열애설이 확산되었던 거였는데요. 당시 신하균 씨와의 결별이 보도되면서 이 열애설이 더욱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매체가 김고은 씨의 SNS를 근거로 김고은 씨와 공유 씨가 교제하면서 신하균 씨와 헤어졌다고 보도한 데 따른 건데요. 김고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공유 씨는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일 뿐 교제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며 신하균 씨와의 이별도 공유 씨 때문이 아니라 스케줄 때문이라며 공유 씨와의 열애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예, 지금 SNS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공유 씨와 좀 열애설이 불거진 데에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신하균 씨와 김고은 씨의 결별이 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김고은 씨께서 기존의 SNS 계정을 탈퇴를 하고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첫 사진이 바로 공유 씨와 결혼하는 이제 드라마 중에 사진이죠. 그 네.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확산이 더 되었는데요. SNS에서 기존에는 볼수 있었던 신하균 씨의 모습을 새 계정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공유 씨 측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일단락했지만 이번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둘 사이가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해당 SNS에는 제발 사귀어달라, 잘 어울린다 등의 팬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열애 설이 불거진 뒤에도 김고은 씨는 해당 글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 팬들이 우려했던 이별 예감이 현실로 밝혀진 셈인 거죠. 예, 우선 뭐 열애 설이 불거지긴 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제 극구 부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신하균 씨 또 김고은 씨 이제 결별을 했지만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네. 계획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이제 두 분이 사내 커플에서 이제 사내 동료가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이제 한 소속사 식구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신하균 씨는 현재 영화 7호실과 악녀의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김고은 씨 역시 지난 1월 종영한 도깨비 출연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차기작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기대만으로 또 인연이 맺어질 순 없겠죠. 연인 사이에서 연예계 동료 또 선후배 사이로 돌아간 두 사람. 워낙 멋진 연기로 유명한 두 배우이기 때문에 또 멋진 연기로 다시 돌아와 주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서윤명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